데이터님. 내일 아침부터 쭉제 하루 브이로그 일과 내일 찍어볼 건데 그냥 켜고 싶어서 켰어요. 보고 싶어요, 따님. 내일 봐요. 간단하게 시안을 하고 운동을 하러 갈 거예요. 운동의 브이로그 시작합니다. 내일부터 양치를 끝마치고 올게요. 전 준비를 다 했고요. 운동하러 가고 있습니다. 가기 전에 항상 편의점에서 닭가슴살을 먹는데 오늘 안 먹을래. 귀찮아요. 비가 와가지고. 네, 지금 일장에 도착했어요. 오늘은 어깨 그리고 Let's go. 어깨 운동 끝나고 올게요. 선생님들은 운동을 하나요? 나중에 공편? 그런 거 쓸 때 알려줘요. 오늘은 운동. 밥 먹으러 렛츠고. 여긴 완전 헤떴다. 더워. 갔어. 그리고 콩나물국 반찬 잘 먹겠습니다. 오늘의 밥 친구는 정주행 하고 싶어서 보고 있어요. 지금 14화까지 됐어요. 그러면 여기서 맛있게 먹을게요. 아이스 아메리카노. 일본어 숙제를 해야겠어요. 어디 갔어요, 미씨? 뭐예요? 미씨 어디 갔어요? 제 브이로그예요. 왜 갑자기 브이로그를 찍게 되셨어요? 안녕하세요, 쌤. 안녕하세요. 보건 씨는 뻥치기가 있어요. 입 심심할 때 먹으려고 갖다 놨어요. 일본어 공부 렛츠고. 불 끌게요. 보이려나? 잘 보이는군. 설마. 에이, 설마. 깜짝 놀랐네. 공부를 해봅시다.
오늘의 숙제. 옛날이랑 거의 똑같은데 번역을 하는 겁니다. 이제 곧 6월이네요. 엄마 나 로그가 됐네. 아니요. 네. 이거 너무 어려워요. 뭘 쳐야겠어요. 숙제를 다 끝냈어요. 오늘 뭐 또 레슨은 따로 없는 것 같은데 저녁 시간이니까 저녁 먹고 노래 연습을 할 예정이에요. 먹는 중이었는데 깜빡해가지고 닭가슴살 토마토 스파게티를 먹고 있습니다. 오늘은 눈물의 형 보면서 먹을 거예요. 당신이 잘 갖고 있다가 보상해줘. 오 마이 갓! 나 아까 토마토. 여러분들 토마토 먹나요? 저 어렸을 때는 그렇게 잘 안 먹었는데 지금은 잘 먹습니다. 완전 나쁜 놈이구만. 수학반 이 초록색이 진짜 맛있는 거 알죠? 간식도 맛있게 먹었습니다. 좀 소화 좀 시키고 노래 연습할 거예요. 그 터닝한테 짧게 노래 들려주고 싶어서 잠깐 켰습니다. 아직 연습을 많이 한 곡은 아닌데 전에 추천했던 곡인데 만찬가 짧게 너무 못 부른 것 같아요. 잠시만요. 다시 부를게요. 하이. 원래 예정엔 산책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민성이가 영화 보러 갔대요. 매니저님도 같이 영화 보러 가신다고 하시길래 저도 합류를 했는데 볼 영화는 퓨리오사? 예고편 봤었는데 재밌어 보이더라고요. 그거를 볼까 합니다. 민성이가 안 보인다. 인사랑 일단 뭐야 이거? 안녕하세요. 제 브이로그예요. 가자 들어가자. 아주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올게요 여러분. 2시간 반 영화였어. 귀여웠어. 아무튼 그래도 재밌었어.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. 있어? 난 그 퍼포먼스 디렉터도 너무 궁금하다. 어떻게 그런 아니 뭐야 어디서 앉아? 너 몰입해가지고 팝콘통에 빠진지도 몰랐어. 나중에 팝콘통에 찾았어. 여러분 전 내 출근 안 합니다.
에너지 다 써버렸어. 숙소에 왔어요. 어떻게 영화를 딱 보러 가게 돼서. 산책은 또 다음에 찍을 때 찍을게요. 찍고 올게요. 안. 네, 씻고 왔어요. 오늘 찍으면서 재밌었어요. 뭔가 보완하면 좋을 것 같은 점들도 느꼈고, 그리고 공백기라서 그런지 단행들이 더 보고 싶고 그렇네요. 그러면은 저는 진짜 가볼게요. 왜 끄기가 아쉽지?